통총은 화산이라는 특이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유명한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비치, 즉 옥입니다. 중국의 명청시대부터 옥은 통총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옥 원석의 집산지로 이름을 떨쳤죠. 특히 통총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작은 시골 마을 허순엔 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이 전부 다 옥이에요. 이쪽 거리 전체가 지금 옥을 파는 거리인데, 예, 여기도 옥이고. 이쪽은 또 색깔이 조금 달라요. 황옥 같고, 예. 이 옥 안에는 뭐 비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 저기 그 옥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표면을 조금 갈아가지고 여기 안에 옥이 있는 걸 보여줘. 중국에선 옥을 나라의 돌, 즉 국석으로 정할 만큼 귀하게 여겼죠. 这个是翡翠的毛料，毛料。对，这是那这里腾冲的还是其他的地方的？缅甸，缅甸过来的。对，缅甸的原料是为什么那个缅甸拿过来的？因为这个翡翠全球就缅甸一个地方产。那个就是中国人喜好翡翠。 把翡翠从缅甸毛料买进来，再加工，再销往全球各个地方、各个市场。 이들은 명나라 때부터 서부 차마고도 길을 통해 미얀마, 인도 등지로 나가 옥원석을 사가지고 와 이곳에서 가공했답니다. 이 가공된 보석은 마방에 의해 가깝게는 따리와 쿤미, 멀게는 베이징, 광동 등지로 팔렸던 거죠. 되게 많아요. 지금 거리마다 이렇게 한 열몇 개는 있는데 이것도 아마 미얀마에서 수입된 거지 않을까 싶은데 저거 역시 총 미얀디엔 진코도 많아요. 你看像这种的话它就是看它的光纤然后液透的那说明水头是液好的 반투명으로 이렇게 녹색을 띠는 비치는 옥중의 왕이라 해서 최고로 친답니다. 신기해요. 이런 식으로 돌 속을 볼 수 있다는 게 이 빛 하나로 그냥 빛에 따라서 색깔이 계속 변한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예로부터 옥은 중국에서 권력과 부귀를 상징해 팔찌나 목걸이 등으로 만들어 몸에 걸고 다녔죠. 그런데 이 비치는 녹색만 띠는 게 아니랍니다. 黑色就是墨翠，它越黑的越好，就像墨水一样的黑的更好。但是它在强光灯打进去的时候是绿的，非常有用。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검은색을 띠는데 불빛을 비추니까 정말 녹색이 보이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통총에서 시작한 보석길은 윈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따리로 이어집니다. 따리는 앞으로는 중국의 담수호 중에서 일곱 번째로 크다는 얼하이 호수를, 뒤로는 해발 고도 4,000m가 넘는 창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당나라 때는 남조국, 송나라 때는 따리국이라는 독립된 나라의 수도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따리는 윈난과 티벳,
미얀마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차마고도의 출발지가 바로 이곳 딸입니다. 네, 이곳 딸이는 원나라 쿠빌라이에 의해서 점령되기 전까지는 중국이 아닌 딸이국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해발고도 2000여 미터에 위치해 있는 딸이의 주인은 윈난성에 있는 26개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바이족, 즉 백족입니다. 스스로 하얀 사람들이라 부르는 그들은 옷과 장식에 주로 흰색을 사용합니다. 딸이는 그런 백족의 나라입니다. 윈난하면 차마고도죠. 그 차마고도의 출발지가 바로 이곳 딸입니다. 그 차 중에서도 윈난을 대표하는 차는 푸얼차, 즉 보이차입니다. 보이차는 윈난 남부지방에서 생산된 발효차로 흑차의 일종입니다. 여기 딸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운남성의 남쪽 지방에서도 차가 많이 생산이 되지만은 딸이 자체에서도 차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특히나 여기 딸이에서 생산되는 차 일부는 또 여기서 딸이에서 출발하는 차마고도를 따라서 리장 샹그릴라를 따라서 티베트로 들어가는 차마고도의 병창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곳 딸이 같은 경우에도 차마고도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윈난 남부지방에서 생산된 푸얼차는 윈난성의 중심지인 이곳 다리에서 티베트로 인도로 가는 차마고도 대장정을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다리가 교통의 요충지이자 물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어? 저 뭐지? 술을 놓아 만든 액자를 파는 곳인가 싶어서 들렀습니다만 와 이게 되게 신기하네. 아, 老板, 你好. 아, 你好. 아. 어. 请问一下, 这是什么东西呢? 这个是大理石. 大理石是吧? 大理石, 它就是这一种. 它原石就这一种. 就这一种. 아. 就是把它切成片. 切出来的，切出来的，就是这样的，切成这样，切成这种片，然后打，不是，这个不是花呀，不是，这种就是原石，然后这种切片，切片打磨出来，自然的一块石头。哦，저는그림이그림같아서너무신기해서들어와봤는데이게그림이아니고이런대리석을그대로절단해서이마치수묵화처럼보이는데특히나이런그림들은대리석을절단해서이렇게액자를만든거라네요오되게신기합니다우리가건축자재로많이쓰고있는대리석의어원이이곳다리에서연유한것이란걸처음알았습니다다리뒤편에있는장사는세계적인대리석산지라고합니다동양의스위스로불리는다리는한여름에도폭염이없고겨울에도온화한기후를유지합니다이때문일까요다리사람들은유독꽃을키우고화원을가꾸는걸좋아한다고합니다여기도장미가있네장미가여기왜있지아니하오라빠어저是玫瑰花是吧어玫瑰也是可以吃的吗怎么做啊玫瑰花可以煮鸡蛋可以煮热馍汤汤也可以做鸡蛋饼也可以做就是吗꽃잎을음식재료로사용하다니보는것만으로는성에안찼던모양이죠因为这本身的话我们大理这边本地当地的特色的菜当地的特色的菜原来那个是用下来的是吧对对对对다리를찾는사람들은꽃잎을이용해만든음식을꼭맛보고자합니다그건아마도다리를시각이아닌미각으로기억하고픈사람들의욕심때문이겠죠
장미꽃을 이용한 조리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장미전입니다. 이번엔 탕. 우리로 치면 장미국을 만드는 건데 끓는 국에 장미잎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각에 앞서 시각적인 효과가 먼저 입맛을 돋우는데 맛은 어떨까요? 젓가락으로 집어보는 꽃잎의 느낌은 특별했습니다. 마치 젖은 종이를 집는 느낌? 장미향은 느껴지는데 이게 뭐 특별한 맛이라기보다는 그 꽃잎을 씹는 느낌은 되게 좋습니다. 꽃잎이기 때문에 식감은 되게 좋아요. 네. 제가 딸이를 방문했을 때는 마침 바이족의 가장 큰 명절인 3월가가 열리는 때였습니다. 3월가가 열리는 시기엔 바이족을 비롯한 윈난의 소수민족들은 시장을 열어 물자를 교류하고 축제를 벌였는데 아직도 그 전통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때문에 이곳에는 물건 보는 재미보다 여러 소수민족들을 만나는 재미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한복판에서 익숙한 음식이 눈길을 끕니다. 꼭 우리네 총각김치 같죠? 아주머니가 한 조각 주셔서 받아 먹는데 그 맛도 우리 김치랑 똑같을까요? 우리 짬뽕이랑 똑같아요. 우리네 김치 맛이랑 똑같아서 혹시 한국에서 배운 건 아닌가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바이족은 다른 소수민족과는 달리 맵고 짜고 신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네 식성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김치 종류가 팔리는 거겠죠? 자마고도 중심지로 온갖 물건이 모이는 이곳. 장이 서는 중심가엔 옥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你好，缅甸的啦？对，啊，会说汉语。对，阳光，阳光是吧？对。哦，那一年一直过来这里吗？ 아, 그 대리에서 3월가라는 그 축제 때 큰 시장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이 옥을 팔기 위해서 미얀마 양곤에서 오셨다 그러시네. 중국으로 비치를 팔러 오는 미얀마인들. 차이니스 드림을 꿈꾸며 중국으로 온 인구가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니 지금의 보석길은 또 다른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빛이 파시는 분들은 모두 미얀마 분들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중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또 이 보석길의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때 번성했던 시장이 지금은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진 않지만 그런 영광을 누렸던 그 시절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옥의 최대 생산지는 미얀마지만 옥 가공의 중심지는 통총입니다. 자마고도를 통해 통총에서 이곳 다리로 온 옥은 중국 전역으로 보내지죠. 보석길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작두를 촬영하라. 아, 멋지고, 응?
기대기 넘치는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